안녕하세요. 오늘 볼 작품은 우리 동네 이씨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제목 알고 있는 작품 하나 있잖아요.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 작품으로 착각했다가 이 작품에 관련된 자료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전체 줄거리 및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마을의 이장이 확성기를 통해 조합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한편, 영농교육 참여를 독려합니다. 중심인물인 리낙천은 조합 빚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을 훑어보며 고민하고, 또 같은 동네 사람 윤선철이네 부모 생일잔치를 비롯한 마을의 세태를 개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풍족하고 마음만은 넉넉했던 생일 잔치가 지금은 고기 반찬이나 특별한 게 없으면 생일 잔치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변해버린 마을의 풍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이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성을 이씨에서 리씨로 고치고 문패도 리낙천으로 바꾸며 달았지만 정작 밀주 단속을 나온 세무서 직원에게 저는 리낙천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합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올바로 살겠다던 자신 또한 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문패를 다시 갈기로 생각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 생활상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도시 문물이 점차 농촌에까지 번지고 유입되면서 농촌의 분야다들이 관광 여행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또 공장제 소비재가 범람하는 그런 현실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농가의 빚이 많아지는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로 농가의 부채만 급증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다룬 작품, 농부라는 신경림의 시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과 연계해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이 작품을 통해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다면 나무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